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지 내가 높아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 시간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다운로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오는 것이지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원하는 말을 들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말씀 받기 전에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이 내 생각이 따른 내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면 예배 뒤에는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고 내 생각은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생각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어.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대로 하면은 잘 될 거야. 여러분 인간사가 그렇게 망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나의 말로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문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제각각 어떤 전제와 명제들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아보고 실패의 데이터가 누적된 사람은 여러분 저의 말이 무슨 말인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실패의 데이터가 누적된 사람은 이 받아들이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난 계속 잘 되는데요 나는 내 노력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잘 되던데 여러분 제가 단 한 사람도 계속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저 데려와 보십시오 여러분 좀 제발 그런 분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세요. 계속 성공하는 사람 본 적이 없고 한 분야에서의 성공이지 다른 영역들은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성경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모든 육체가 죄를 범했다 하는 이 성경의 선언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죄인은 방법이 없어요. 죄인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법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그냥 우리대로 살면은 조금 똑똑한 사람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건강한 사람 조금 더 오래 살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낮을지라도 내가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 예배 전에는 내가 높아져 있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예배 후에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할렐루야. 내 생각은 비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복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할렐루야.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출애굽기 강해도 어디서 끝이 날 거냐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강해는 끝이 나고, 여러분 시내산에서 무엇이 이렇게 주어지느냐,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그 성경에서 계속 약속의 땅으로 가라, 반드시 그 땅에 가게 할 것이다, 요셉도 죽기 전에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굳게 붙들었어요. 예, 요셉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요셉이 죽은 뒤에 한 왕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나서 430년간 노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기 전, 모세가 나타나기 전 500년 전에 요셉이 죽을 때 뭐라 했냐면 여러분 반드시 이 땅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와서 정착해서 왕의, 그죠? 왕이 이제 너희 여기서 살아라, 고센 땅에서 살아라, 목축하면서 살아라, 복을 받고 인정받고 이제 막 이사해온 이 사람들, 이제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요셉이 뭐라 하냐면, 나 이제 죽는데 기억해라, 반드시 나랑 약속 하나 하자. 뭐냐면 너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반드시 내 유골을 반드시 메고 가라. 내 유골을 메고 가라 하고 죽었어요. 이해되세요? 성경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유월절 다음 날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언젠가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것을 요셉은 알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목적이라면 빠른 길이 있습니다. 해안가에 평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광야로 가서, 굳이 홍해를 건너서, 굳이 마라를 찍고 그 엘림을 찍고 신광야를 통해서 지금 느비딤을 찍고 이제 시내산 가거든요. 왜 이렇게 둘러 가시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왜 시내산에서 시내산을 먼저 경유하시는 거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시내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습니다. 두 번째 성막의 양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 제사법과 율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법을 받아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 또 예배에 대한 이 설계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이 문명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명을 다운로드 받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이전까지는 무엇으로 살았냐면 애굽에서 살아왔던 대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다가 시내산에서 옛사람의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시내산인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말씀 앞에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이 애굽에서 들고 있던 생각으로 살다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백지 상태로 살다가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아무나 한 명 잡아서 그 뚜껑 열어보면은 그 안에 뭔가가 막 나와요. 자기 게 나와요. 예.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이것을 버리고, 애굽에 있던 것을 버리고,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다운로드 받고, 하늘의 것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에 또 한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엘림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넘는 12샘이 넘치는 이 오아시스입니다. 맑은 물이 넘쳐나는 오아시스예요.
이곳으로 가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셨죠? 마라, 물이 있으나 써서 못 마시는. 예. 왜 쓴가 했을 때 홍해 근처거든요. 바닷가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봤을 때 염분이 섞인 물들이 있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이거를 쓰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라를 통해서 굳이 엘림으로 가지 않고 마라를 통과해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원망하는 어떤 것들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 후에 오아시스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더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갈증의 이슈가 다시 한번 제기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기 단계를 벗어난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입니다. 교회 처음 오면요, 보통 이제 우리 머리털 가족, 머리털 나서 온천교회 처음 온 사람들 보면은 인터뷰를 해보면 목사님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환영해 주는 게 너무 좋고요. 관심이 너무 좋아요. 성교 주는 게 좋고 형들이 밥 사주는 게 좋아요. 예배도 좋습니다. 예배 후에 나누는 셀 나눔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시험이라는 기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로 보면은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이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번 와서는 여간해서 시험이 잘 안 빠집니다. 근데 뭐 사람의 어떤 마음의 경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주로 보면은 비슷한 이슈가 반복이 될 때,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이 될 때, 똑같은 어려움들이 반복이 될 때 이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 어떤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이 질문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의 기간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완전 새 가족들이 시험에 잘 걸려들지 않습니다. 보통은 어느 정도 은혜도 받았고 어느 정도 열심히 봉사도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듭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보세요. 홍해를 건넜어요.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졌어요. 마라를 통과해서 물이 바뀌어서 그 바뀐 물을 다 같이 마셨습니다. 사흘 동안의 갈증을 이 마라샘에서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신광야에서 이 가지고 나온 이 양식들이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들판에 하얀 가시 같은 쌀알 같은 뭔가가 지면에 널려 있는, 그게 웃긴 게 어제 먹었죠. 그리고 햇빛이 뜨면 쓰러져서 으스러져서 사라졌다가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나가보면 똑같은 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곳에 정착해서,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닌 거 아시죠? 한 곳에 정착해서 이상하게 이쪽은 뭐 낮과 밤에 이 기온차가 커서 이슬을 맺히고 그 이슬의 성분이 뭐 농축이 되면서 이런 자연현상이 아닌 거예요. 왜? 그들은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광야 곳곳을 40년 동안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도 새벽에 가보면 만나가 떨어져 있고 내일 일어나서 가봐도 공간이 다른데도 거기에 똑같이 만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에는 아침에는 만나, 밤에는 메추라기가 잡아먹히 되겠다고 막 이 진영으로 날아오는 거야. 여러분. 손만 펴면 고기가, 통닭이 막 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야, 기가 막혀. 여러분, 낮에는 탄수화물, 밤에는 단백질. 이거는 하나님 섭리인 거야. 할렐루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 기적들을 계속 경험을 했어요. 신광야에서 만나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르비딤에서, 마사라고 하는 이 르비딤 지역에서 또 한 번의 갈증의 이슈를 접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갈증의 이슈를 한번 봅시다. 15장에 보면은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납니다. 23절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때 뭐라고 원망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이때는요 사람들이 원망을 하지만 그렇게 독하게 하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어떡하죠? 우리가 이제 뭘 마셔야 되죠? 그냥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입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근데 이거는
모세하고 하나님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포인팅 하시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는 거야. 나무가 그거 이것을 모세가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지금 누가 누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계세요. 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이겁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내가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에게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게 뭐냐면 딱 지금 여러분 시내산에 가야 율법이 오거든요. 말씀이 오거든요. 지금 말씀이 없잖아. 그럼 말씀 없이 시내산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죠? 가장 중요한 말씀 딱 한 가지를 요 상황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줄게. 아멘이십니까? 이걸 그냥 약간 지금 당장 어떤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 전에 예비 수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광야 양식이 떨어졌을 때도 보세요.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상황을 통해서 뭔가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 양식이 없을 때 뭐라고요? 날마다 내가 공급할 건데 너희가 내가 시키는 대로 날마다 먹을 것을 준비하는지 내가 한번 볼게.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 말씀 믿고 광야로 가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모아서 먹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상황은 어때요? 17장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좀 다르다. 너희 지금 그냥 원망하는 수준이 아니야. 너희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이것을 지금 그들 마음속에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라에서 나뭇가지 던져서 물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예, 그 물을 자기들이 마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새벽마다 이 하나님이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지금 먹으면서 그 만나 먹고 그 힘내가지고 지금 하나님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도 눈만 뜨면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정확하게, 예, 해가 뜨면 구름 기둥, 해가 지면, 예, 불 기둥으로 날마다 그 그늘과 그 불 기둥의 체온을 느끼면서, 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이럴 수 있나? 이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예. 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어제까지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오늘 아침 식어버려요. 어제까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아침 획 돌아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막 하던 친구들이 예, 오늘 아침에 싸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예, 여러분 눈만 마주쳐도 이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여러분 뭐 특별한 영성이 없어도 총만 있으면 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럴 수 있을까? 어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신앙인들이 오늘 무신론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런 상태에 지금 빠졌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든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할 때 이런 생각들, 이런 반응들이 따라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물의 이슈, 갈증의 이슈가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모세 입장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오 하더니 한 나무 한 대로 가가지고 나무를 뽑아가지고 막 잘라가지고 물에 던져 넣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 인근에 샘들 중에 이런 염분이 많은 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요. 어떤 주석에 이렇게 얘기한 이 지방에 이런 그 염분 그 소금 섞인 물들이 많으니까 한 특별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이 우물에 넣으면 염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단물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는 몇 안 되는 예 간간이 나타나는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나이 반도에는 이 나무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하나님이 한 곳을 가리키니까 거기에 그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신학자의 주장대로라면. 그러니까 해서 발견해서 넣어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나그네들이나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했는데 때마침 모세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 물 문제를 쓴물의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여러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우연히 하필 그때에 그 나무가 모세 주변에 있었고 우연히 운 좋게 모세가 그 나무를 발견했다. 그래서 해결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쏙 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홍해를 걷는데 그 수심이 얇더라. 갈대밭인데 수심이 얇다. 예. 그래서 거기를 그냥 건너갔을 것이다. 이런 자연적으로. 뭐 오병이어 사건을 할 때 떡을 누가 한 명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냈는데 어른들이 양심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숨겨놓았던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먹고 열두 광주를 남은. 이런 식으로 예, 굳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쏙 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쏙 빼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과학적인 어떤 이론이나 어떤 지식이나 우연을 가장해서 우연으로 이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신학적 흐름이 있습니다. 신학의 흐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의 죄성이 하나님을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쏙 빼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빼고 하나님의 섭리를 빼고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은혜를 쏙 빼는 그런 이상한 교만한 패역한 배은망덕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쏙 빼잖아요. 뭐가 남지 아세요? 문제되는 상황과 나밖에 없어요.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해결해 보니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해결이 되더라. 그럼 뭐가 남아요? 결론이 뭐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잘했지. 아, 내가 그때 그거 참 잘하기 천만다행.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됐다. 그럼 뭐가 남아요? 역시 연합이야.
연합이야. 힘을 모아야 돼.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맞아. 우리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면요, 나밖에 안 남아요. 우리밖에, 사람밖에 안 남고 상황밖에 안 남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마라의 샘에서 하나님을 쏙 빼니까 누구만 남아요? 모세만 남고 나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연히 이 나무를 발견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마사에서의 삶의 이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야, 그 조금 믿음 있는 사람, 야, 그러면 돼. 우리 마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바꿔서 먹여주셨잖아. 야, 그거는 모세가 운이 좋게 그 나무를 발견해서 된 거지. 이 생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시험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쏙 빼니까 이런 생각이 바로 예,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바다가 갈라지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대가 바다 한간도에서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은 적어도 바다가 갈라지고 적어도 한나라의 장자들이, 장남들이 다 죽어나는 걸 봐야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이구나 인정하는 그런 영성이었던 것 같아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 소소한 것을 예, 연결시켜 주셔서 해결되는 이런 일상의 인도하심은 이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올 수 없는 예배를 우리는 늘 문제없이 이렇게 오니까 그것이 은혜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내가 오는 거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쏙 빼면은 내가 온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예배 온 거예요. 지난주에 왔으니까 이번 주에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한 상태니까. 여러분, 저희 사모가 두 달간을 고신대에서 걷지를 못해서 누워 있었잖아요. 그때 깨닫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일으키고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서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를 두 달 동안 꼼짝을 못 해보니까 이게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는 거야. 예. 그러고 나서 그때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막 시를 적었거든요. 자기가 이번에 깨달음이 너무 예, 감동이다 하면서 아 진짜 뭐 이런 시를 썼어. 찬양 가사를 찬양 만들자 이래가지고 가사를 막 쓰는데 숨을 쉴 수 있는 게 은혜고 걸을 수 있는 게 은혜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은혜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고 막 이런 거 막 시를 썼었어. 여러분 실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얼마 뒤에 비슷한 찬양이 나오는 거야. 은혜라고. 그거 보고 야 이거 표절 아니냐고. 한 발 늦었다 이래. 예? 여러분 모든 것이 한번 부르고 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 가사 다 모르니까 빨리 띄워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아, 울 것 같다. 그냥 불러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사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즌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부산 땅에 태어나서 지금 온천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정확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쏙 빼면요 우연이 되고 예. 운이 되는 것이고, 예, 이거는 뭐, 예, 시간이 되는 것이고, 마침 그때에, 그래서 그런 거야. 예, 거기에 뭐 모세가 가만히 있었어도 물이 바뀌었을 거야. 예,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바다를 가르시지만, 때로 하나님은 일상적으로 너무나 잠잠하게, 예,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일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자기 수제자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이런 권면을 해요. 근데 디모데가 좀 위장에 안 좋아. 소화 능력이 좀 떨어졌나 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수하면 다 난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약을 좀 먹어라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또 바울이요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부는데 이 바울이 이것을 이미 알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27장 10절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배가 출항하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야 이번 항해는 조금 힘들겠는데 많은 손실이 있겠는데 예. 요걸 감지했어요. 요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계시적인 은혜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고 선원들이 출항을 합니다. 갑시다. 우리가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갚버립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표류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27장 38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을 믿고 자 배부르게 한번 파티하듯이 한번 식사합시다. 배부르게 먹고 바다에 전부 남은 음식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초자연적인 계시의 은혜와 일반적인 상식의 어떤 은총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내 믿고 한번 식사합시다. 밥 먹으세요. 힘을 내야 됩니다. 수행해야 되니까 예, 힘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서 배를 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능력의 종 사도 바울도 약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배 사람들에게, 예, 배사공들에게 무게를 줄여야 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자연 법칙의 원리를 인정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자연적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정확하신 주권적인 판단 아래서 필요하실 때 초자연적인 기적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문제가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눈만 뜨면 구름기둥, 불기둥 있는데 하나님 빼니까 우연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연 이상하네. 저 구름기둥이 계속 우리가 이 바람의 방향과 맞아 떨어져서 구름이 자꾸 우리를 따라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마침 그때 그 나무가 있었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라고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극단은 늘 안 좋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강조하고 이 초자연적인 역사만 인정을 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많은 돈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예, 아닌 것입니다. 예, 운동을 안 하고 맨날 저녁마다 야식을 예, 먹으면서 하나님 살을 좀 빼주십시오. 예, 그 있습니다. 예, 박모 목사라고 실제로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간증을 본 거예요. 외국 간증 막 여자한테 막 200kg 나간 사람이 집회 때 진짜 초자연적으로 땀이 쫙 나면서 몸무게 확 줄은 역사였어요. 그 자리에서 사진 찍어서 한 이 하나님 역사가 있다. 나도 기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아, 예, 그 제가 아는 그런 박모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아요? 예. 그만 좀 먹어라. 주님께서 그만 좀 먹어라. 라고, 예. 실제로 그 음성을 듣고, 아, 나는 글렀구나. 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예. 여러분, 예.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열심히 형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여러분 좋은 형제를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늘 주의 성전을 사모해서 교회에만 붙어있으면 여러분 형제를 만날 기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 여러분 자매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어플을 까셔야 됩니다. 어플의 도움을 받으세요. 어플을 깔고 기도할 때 이 초자연적인 매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이 강팍하고 폐역한 아이들. 목자의 이, 어플을 그렇게 깔으라고. 내 경님한테 계속 어플을 깔라고. 계속 내가 볼 때마다 괴롭히는데도 한 달 저녁 금식 기도를 하되 어플을 안 까는 거야. 주여. 예. 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끼자.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 하루 빨리 어플을 까십시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5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뭐를 하냐면 너 그 손에 지팡이 있지. 나일강을 칠 때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다른 게 아니라 지팡이 잡아라. 그리고 반석 앞에 서라.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쓰임 받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출애굽기 7장 15절 보세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보라, 가라 보라. 그가 물에 있는 곳에 나오리니 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되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은 게 다 지팡이 되는 거야. 바로 왕의 이 궁전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 뱀들 이 지팡이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기는 것. 바로가 봤죠. 그걸 가지고 바로 왕이 나일강 왔을 때 물을 치니까 애굽 땅의 모든 물이 피로 바뀌는 그 지팡이.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여러분 17절 보세요. 아 19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광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게 하라. 20절에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8장 5절에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이게 이 지팡이를 펴서 들면은 예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땅바닥을 팍 치는 거예요. 먼지를 팍 치니까 어떻게 되네. 17절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 지팡이. 23절 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한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 지팡이. 애굽 땅의 가축과 식물들을 다 이 심판했던 그때 쓰였던 그 지팡이. 10장 13절 보세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그 지팡이. 메뚜기를 불러들였던 그 지팡이. 1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솔루션 뭐예요? 그때 쓰임받았던 그 지팡이를 다시 잡게 하죠. 그 지팡이를 다시 들게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가 없는가 있나 없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 지금 내 편인가 아닌가 그걸 고민할 시험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잡는데 그 지팡이를 보는 순간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파노라마처럼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스쳐 지나가기는 저 지팡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다 개구리를 일으키고 티끌을 이로 바뀌게 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게 하고 바다를 갈랐던 저 지팡이 그리고 이 지팡이 들고 한 바위 앞에 서서 치니까 바위가 터져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다 같이 목을 축이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물이 나오려면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 제 상상에 이 바위에서 물이 분수처럼 강처럼 댐이 무너지듯이 예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는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도구였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해결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과거에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도구를 손높이 들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이 문제에 대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믿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거짓말인가? 예, 의심하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고 예, 신실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슈는 의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 분리하고 속가내야 될 우리 안의 옛사람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흔들리는 게 우리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여기까지 왔음에도 하나님만 쏙 빼는 거예요. 은혜만 쏙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거야. 내가 잘해서 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이슈를 오늘 여러분 솎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래요. 의심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보면 문제 있습니다. 상황 보면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해결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제가 봤을 때 믿음은 이 시선의 문제예요. 믿음은 시각의 문제예요. 무엇을 얼마만큼 멀리 내다보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물이 없는 상황에 메마른 그 우물을 보는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마른 상황에 모세의 지팡이를 보는 사람은 해결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 누구는 쩍쩍 갈라지는 바닥만 보고 있고 누군가는 모세의 지팡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 터져나오는 반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오늘 결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 내가 너무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었나? 상황에만 집중되어 있었나? 내가 너무 사람에게 갇혀 있었나? 사람만 보고 있었나?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상황 일어나면 전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예배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시선을 교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라식 수술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골고다 위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흐르는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이런 대가를 지불하셨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문제의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이 출애굽기 이 17장의 이야기를 언급을 해요. 3장 7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권면하냐면, 첫 번째, 너희는 상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래요.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이 말씀 있다가 몇 명 생각났는데 부르려고.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네. 여러분, 보니까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아슬아슬한 거예요. 은혜에 든든히 밧줄에 든든히 매달려 있었는데 실처럼 가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여러분, 저는 과거에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떨어진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내버려뒀다가 떨어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려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마음이 전쟁터예요. 우리의 속에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뭔가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만 자꾸 걷어내려는,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두 번째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해서, 매일 피차 서로 점검해서, 권면해서, 여러분, 죄는요, 사람을, 마음을 계속 굳게 합니다. 사람 마음이 계속 굳어져요. 양심이 무뎌져요. 결국은 양심에 화인 맞은, 여러분, 그, 화상 입은 거기는 감각이 없어지고. 쇠를 달궈가지고 빡 찍잖아요, 여러분. 화인 맞는 것입니다.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죽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매일 서로 권면하는, 셀이 왜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왜 있습니까? 이거 하라고, 있는 거 이거 하라고.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그래서 더 굳어서 말씀 한 방울 못 떨어지, 흡수 못하는 그 상태가 되기 전에, 완고하게 되기 전에 권면하라는, 점검하라는. 셀장 여러분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셀원들 기도하시고 권면하십시오. 말씀 나누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을 맞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때 과거에 하나님 일하셨던 그 지팡이입니다. 시작할 때, 출애굽 시작할 때 그들을 인도해냈던 그 지팡이를 지금 오늘의 이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금 높이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현재의 어떤 우리가 겪는 믿음의 문제, 상황적인 문제는 어쩌면 이 해결은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처음 구원하셨던, 처음 내가 경험했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영적인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제 저 울산에 갔어요. 리트릿 가자 해서 고생한 리더들 좀 위로하고 함께 교제하려고 갔습니다. 부산에 있지 말고 다른 도시에 가자. 그래서 후보지가 울산과 창원이 나왔습니다. 출발 직전까지도 행선지를 알지 못하고 순종여행하자 해서, 주님 보시옵소서 해서 보니까 전부 울산이 나왔다는, 울산으로 갔습니다. 이 타이틀이 뭐냐면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 가로 열고 근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제 고향이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저의 모교회, 제가 초등학교 때 갔던 소풍 장소, 예, 제가 그 결혼 전에 세령 사모로 같이 데이트하면서 먹은 그 삼겹살집, 예, 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근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근데 여러분, 재미있게 제가 이걸 못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울산에 울기등대 가면은 출렁다리가 있어요. 네,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뭐 다리가 막 줄러. 이제 6시에 문이 닫히는 날로 갔는데 사실은 5시 40분에 문이 닫힌, 우리 도착했을 때 42분. 왜 우리가 여러분 막 뛰는데 저랑 동영관 사람 앞에 가서 문을 닫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서 아저씨를 만류하고, 여러분 빨리 뛰어서 이러죠. 예, 행전을 뛰어서 우리가 딱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예, 우리가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우리끼리 야, 천국 문 닫혔다. 말세도 이와 같으리니. 예, 우리 막차 탔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사람들은 이 감격을 모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탁 들어가니까 와, 이게 은혜가 되는, 은혜가. 은혜가, 우리가 뛰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저 뭐 울산 자주 갑니다. 그런데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보고 가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8차선 대로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초등학생 때 그 부모님이 어느 시내 교회에 그 붕집해 간다고 저를 데려갔는데, 그때는 여러분 안전의식이 없잖아요. 어른들이 다 무단횡단을 했거든요. 저는 무서우니까 남아있고 어른들이 다 먼저 무단횡단을 해버렸어. 제가 가다가 1톤 트럭에 부딪혀서, 예,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서 깼습니다.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아무 다친 것 없이 이렇게, 예, 감사하게 했는데, 그 장소를 지나가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모교를 지나갔습니다. 야, 불러서 우리 아버지 그 막내 장로라고 건축 위원장 돼가지고 건축하다가 IMF 터지고 건설사 부도나고 인부들 다 집에 찾아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아버지 뺨을 때리고 어머니 팔을 꼽고 그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이제 행전을 가이드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찝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때 이렇게 힘들었다. 이때 내가 그때 그런 은혜를 줬었다. 이게 막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를 마치고 이게 다시 제가 잊었던 은혜들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시간.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교회에서 돌아와서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게 마치 주님이 준비한 듯이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했었다. 출애굽기 17장의 그 상황 가운데 나는 그 과거에 베풀었던 그 기적과 그 은혜를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킴으로 그 도구를 통해서 그때 그 현재의 문제를 해결했었단다 하면서 어떤 마음의 확신이 오냐면 과거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이후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어제 영역을 마치는 동안 이 믿음이 들어오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지금 각자의 상황 속에서 오늘의 문제 앞에 오늘의 어떤 갈증의 이슈, 결핍의 이슈를 당면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과거와 단절된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이 4번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내디뎠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와 어떤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여러분 성경이 약속한 것은 마지막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은 이것은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시각은 여기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시각이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한 것처럼 모세의 시각은 의미가 있다. 지금 상황은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나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나는 받을 상이 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 이 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과거에 우리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확인하고 멀리 우리에게 주실 상을 확인하고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상황은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일하셨던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의심을 내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믿음 붙들고 상 주실 거 바라보고
여러분 선택해 나가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흔들린 것, 의심한 것, 무리 없는 상황만 바라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개를 들어서 이제 나를 인도하셨던 그 지팡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상급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시각을 교정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제껏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흐르는 그 십자가의 보혈 보게 하소서. 하나님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두렵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흔들리게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 묶임 받고 십자가로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로 떠나갈지어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작은 안식과 깊은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보았네 신실하신 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이 신실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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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멘 두려움 의심 불안들 느낌 받고 다 떠나가라 아멘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권면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혹시 최근에 어떤 문제로 이 나의 시선을 하나님만 쏙 빼니까 문제가 더 커지죠. 하나님만 쏙 빼니까 사람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 악한 마음으로 떨어지기 전에 깨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기 전에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고 말씀의 권면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면을 받아야 돼요. 권면을 받아야만 여러분 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을 때 우리가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 그때 그 믿음, 첫 믿음, 처음 받았던 그 믿음, 그 은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때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누가 준 거죠? 그분은 누구시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완고한 것, 고집스러운 것, 강한 것, 이거를 걷어내요. 오히려 뭐를 견고하게 잡아야 됩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려 했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계속해서 발각되어지는 내 안에 강한 것들 여러분이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발견된 의심과 불안, 마음의 시험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더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구하는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 견고하신 반석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 시간 신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찾아가십시오. 하나님 삭승의 도시를 찾아가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뭉쳐있는 것들, 우리 마음에 뭉쳐있는 것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진 나의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시야를 열어서 변함없는 하나님 보게 하소서. 과거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확인하게 하소서. 일하소서, 일하소서, 일하소서. 믿음의 시야가 활짝 열려질지어다. 시야가 열려질지어다. 주님 놓치고 있던 것들 다시 보게 하소서. 놓치고 있는 것들 다시 보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완전하시네. 나의
번 더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신뢰하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신실하신 바위처럼 견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요 상처를 사용하기도 하세요.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로를 수정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결핍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외쳐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정확하신 하나님 그때 나에게 그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샘이 마르고 양식이 떨어지는 광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상처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쓸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 그 받았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하매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시 나의 주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물이 말랐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았기에 변함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해내셨던 그 지팡이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2000년 전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마음속에 세워져서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현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상 주실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의심을 일으키는 모든 더러운 영들 묶임받고 십자가로 떠나갈 지어다. 십자가로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견고한 것들을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박수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즐겁게 봉헌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순간들 잘 통과하는 약인보아스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받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실 상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약인보아스 위에와 영상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